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8차 대구 지역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이날 간담회는 총 9개 중소기업이 참석해 규제와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정책 자금도 좀 받아야 되고 뭐 또 하니까 요즘은 또 우리 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아주 좀 훌륭한 제도를 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 다 대권이 하고 가슴이 부풀었는데 이제 여기 딱 걸리는 게 이제 돈이 걸리는데 돈 중에 이 부채 비율 500%라는 게 딱 걸리더라고요. 부채 비율 500%라는 게 이게 이 500%라는 게 상당히 오랜 동안 아마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럼 뭔가 좀 변화된 생각으로 이걸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.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나 뭐 이런 대규모 투자 등 뭐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영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부채 비율 단 한 번만으로도 이제 제한을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산업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. 산업부에서도 제안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회계연도 중이라 할지라도 자구 노력을 통해 이제 부채 비율이 회복이 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. 이거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아주 큰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?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사업자 보호, 신규 개발 제품 시험 인증 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습니다.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대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